시간에는 당뇨병, 여러분 당뇨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 뭐 나는 암이니까 당뇨는 짐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타트에서는 제가 당뇨병을 강의하겠다는 그 의미는 당뇨병도 암과 꼭 같이 생기로 날 수 있다. 당뇨병도 다르지 않다. 왜? 당뇨병도 역시나 뭐가 변질된 병이니까? 그래,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니까. 그래서 당뇨병이니 우울증이니 무슨 자가면역성 질병이니 다 뉴스타트로서 생기로 그리고 기본 여건으로 다 나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아, 역시 당뇨병도 마찬가지구나.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아, 정말 모든 병은 생기로 그리고 기본 여건으로 치유가 될 수 있구나. 아, 자, 당뇨병. 당뇨병이라는 병은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아, 당뇨병 그거 소변에 당 나오는 병이지 뭐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소변에 당이 안 나와야 될 건데 왜 나오느냐? 이 원인을 알아야 당뇨병을 아는 거지. 당뇨병 왜 소변에 당이 나오는지를 모르면서 뭐 소변에 당 나오는 병이지 이래버리면 당뇨병을 자기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당뇨병 이거 문제없이 날 수 있구나. 자, 이제 그거를 모든 병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이 소변에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도대체 우리 몸에서 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 사실 당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도 당이 필요하고 벌레도. 그러니까 당이 있는 곳에 무엇들이 모여? 개미도 오고 나비도 오고 당이 있는 곳에 다 곤충들 뭐 다 몰려요. 당이 있으면 박테리아도 잘 자라. 왜 그럴까요? 당이 뭐길래? 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주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예요. 지방도 에너지를 공급하긴 하고 단백질도 에너지를 조금 공급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공급의 진짜 에너지 공급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란 건 또 뭐냐? 당은 사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속에 당도 있고 전분 그러지만은 전분도 당이 뭉쳐 있는 것을 전분이지 전분이나 당이나 또 같은 거예요.
그럼 당은 뭐냐?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 이 탄은 탄소니까 새까맣고, 수 그림을 하나 그리면 물하고 수분하고 합해졌다. 탄소하고 물하고는 안 합합니다. 근데 합해져 있어. 그게 탄소와 물이 화합되어 있는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쉽게. 예. 탄소와 물이 화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상구와 이은숙이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인간이었다. 근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상자 꺼내고 은숙이 은자, 그래서 우리는 상은화물이야. 그래서 한 가지 물질이, 엉뚱한 물질로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칠 수 없었던 존재들이 합쳐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거는 상구다. 이거는 은숙이다. 이거를 합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지. 그 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랬지. 박수! 그래서 상응화물인데 이 사랑이라는 힘이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탄소와 물은 합칠 수 없어요. 그래서 탄소란 건 뭐냐면, 여러분 숯 있죠? 저기 숯 있네. 저게 탄소 덩어리야. 나무를 계속 태우면 다른 건 다 날아가고 저 탄소만 남는다고. 저걸 이제 가루로 하면 그게 탄소 입자야. 그 숯 가루하고 탄소하고 탄소를 여러분 그 물병에 넣고 물을 부어서 아무리 오래나는 섞여져야 안 섞여져. 서로 화합하죠. 서로 다 분리돼 버려. 근데 그 탄소와 물이 화합을 시키려면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는, 결합시키는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하면 결합시키는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결합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결합시키는 것. 이게 다 결합시키는 것. 그 결합시켜서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 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탄소화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에너지냐 하면은, 여러분, 전기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이 탄소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탄산가스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탄산가스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는 뭐하고 뭐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CO2니까, 네.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식물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산소가 풍부하죠. 나무가 많으니까 식물이 맨날 산소를 다
탄산가스는 받아들이고 산소를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산소는 나가버리고 탄소만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사과나무가 물은 땅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어떻게 빨아 올려요. 그래가지고 탄수가 어디서 모여요? 사과라는 열매 속에 탄소와 물이 모여서 그래서 당분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 쌀을 먹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먹는 거냐 하면 이걸 먹는 거야, 이거. 에너지를 먹는 거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예요?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 참, 여러분,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예.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내어 뿜어버린 쓸데없는 탄산가스를 받아서 다 우리한테는 뭐예요? 산소를 떼서 다시 내주고, 탄소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받아들여가지고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하고 결합시켜. 이거를 이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로 결합시켜가지고, 탄수, 화, 물. 탄수화물을 만든,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 속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뭐예요? 저 전기야.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체의 몸에는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흘러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생체 전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생체 전류가 흐르면 몸 안에 생체 전자파가 생겨. 자, 우리 컴퓨터에 전기가, 전류가 흘러요. 그러므로 컴퓨터로부터 뭐가 발산될 수 있어? 전자파가 발생된다.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 그게 베타파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체파.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 또는 생체 전류가 좋은 전류냐,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영적 에너지. 예, 기억하시라. 예, 생기가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잡신들,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내 생체 전자파, 내 뇌파가 베타파가 된다.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대. 이건 그렇죠? 알파파가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알파파로 만드느냐? 내 몸을 흐르는 전기를 알파파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생기, 진선미 속에 있는 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게 이거 먹는 거예요. 사과도 이거고, 밥알, 쌀, 밥도 이거고, 감자도 이거고, 고구마도 이거고. 여기다가 조금 양념, 뭐 이렇게 향기, 이런 것만 좀 다르지. 모양, 이건 다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태양에서 온 전기야. 태양광선. 그래서 태양광선을 가지고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불러? 광합성. 자, 그러면 이것도 이 전기도 보니까 탄소와 물 서로 합해지지 않는 것이 전기가 와서 탁 합하게 만들었다. 그럼 전기 에너지도 본래는 무엇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있어요. 서로 합할 수 없는 것을 합해주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사랑 없어지면 법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부부지. 니는 니고 나는 나일 뿐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져 버려. 부부? 우리가 무슨 부부야? 해버린 것만이야. 사랑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체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게 실체가 있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지금 남용돼가지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가 어떻게 그게 사라져버린 사회가 돼 있어. 아시겠죠? 사랑 그러면 뭐뿐이에요? 아양 다 가식적이고 진짜 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다 인간관계는 다 파괴가 돼버렸어.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다운 관계를 찾아보기가 뭐예요? 어려웠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하고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마저 사라지면 인간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뭐 늙으면 죽어야지 뭐 그냥 이런 말밖에 허무해져. 공허, 허감, 혼돈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적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 있을 때 나라는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그래서 이걸 광합성이라 그래. 그래서 빛이야, 빛, 광, 빛. 빛이 와서 합성시킨다. 그렇죠? 그 빛은 생명이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빛, 내가 세상의 빛이요. 그럴 때 그 사랑이요, 생기야.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햇빛이란 건 뭐냐? 어떻게 햇빛이 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사랑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햇빛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물리학, 화학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다 사랑이에요. 유전자도 다, 유전자 지도도 다 잘 보니까 다 유전자 지도 전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유방암 걸려도 낫게 해줄게. 당뇨병 걸려도 낫게 해줄게.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줄게. 뭐만 받아라? 내가 다 해놓은 거야. 내가 프로그램 다 짜놓은 건데 클릭만 해. 클릭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생기만 받아.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햇빛도 알고 보면 햇빛이지만 햇빛은 전자파예요.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햇빛밭, 햇빛은 본질이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붕에 태양광, 전광판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선이라는 걸로 오지만 이 광선은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는 왜 전자파가 올 수 있을까? 그 태양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예, 네, 거대한 발전소예요. 그 태양에는 그 발전소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핵발전소, 저 울진 가면 큰 발전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막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막 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기가 온 대한민국에 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태양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기가 그거를 핵융합 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태양을 그 놀라운 사랑 에너지 태양을 융합을 핵융합 발전을 시켜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태양 광선으로 쫙 보내주면 결국 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보내고 있어. 태양을 창조해서. 그래서 이거를 융합을 화합을 시켜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의 맛은 당분의 맛이야. 당분의 맛은 어때요? 달아. 단맛은 무슨 맛이에요? 그게 달콤한 사랑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달콤. 그러면서 뭐를 줘요? 생명 에너지를 주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곤충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물질로 표현된 것이 당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생긴 모양도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숭아 어떻게 생겼어요? 네, 다 사랑이에요. 사과, 네. 딸기. 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무슨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그, 제가 뭐라 그럴게. 그거는, 바나나 두 개를 딱 붙여보세요. 뭐가 돼? 딱 그렇게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당은 결국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당부터 알아야 이제 당뇨병이 당뇨병의 그 진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당뇨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당은 이제 우리가 먹으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당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당 속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섭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전기를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래서 맨날 먹는 게 뭐예요? 맨날 충전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먹여주면 우리는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맨날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원 케이블을 주머니에 넣고 안 댕겨도 돼. 요즘 전기 자동차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케이블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 꽂아놓고 충전하고. 우리는 충전하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뭐 하는 시간이니까? 예,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에너지를 필요로 해?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피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피 속에는 당분이 있다. 그래서 그 당분을 혈당이라 그런다고. 아시겠죠? 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당만 세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당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뭐도 받아들여야 돼? 산소도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 산소마저도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식물이. 당을 공급해 준 식물이. 희한하죠, 그렇죠? 자, 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당은, 당 속에 있는 이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당이 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타면, 타야, 탄소가,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 산소가 들어와서,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탄소와 결합해서 뭐가 돼? 탄산가스가 돼서 우리가 숨을 쉬면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 물은 뭐예요? 소변과 호흡과 땀으로 다 나가버리고, 우리 몸에 남는 거는, 자, 이 속에 에너지가 있었죠? 그래서,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버리고, 물은 소변과 땀과 호흡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몸에 고스란히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에너지만 남는 거야. 참, 희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통하여 보내준 그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할 때 뉴스타트에서는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겨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하나님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생명으로 알면 이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나는 기독교 믿을래, 나는 불교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뭐, 내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꼭 무슨 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말은 종교적인 말이고 생명적인 말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으로부터 온 이 에너지가. 그런데 결국 이 탄수화물, 이 당분이 세포로 가야 돼. 그래서 피 속에는 당분이 있고 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에는 뭐가 흡수되어 있어요. 내가 숨쉬어서 공기로부터 받아들인 산소가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당분의 종착역, 산소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세포예요. 아시겠죠? 자, 세포에게 당분과 산소가 배달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제 세포라면,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예요. 빨간 것들. 여기는 지금 8개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본래는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 안에 대개 한 300개, 250개에서 많은 사람은 500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당과 산소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가 미토콘드리아. 자, 이거는 자동차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전기차가 자꾸 나와가지고 산소가 필요 없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내연기관에 기름을 태워가지고 가는 자동차는 그 기름이 탄수화물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좀 복잡한 탄수화물이야. 우리가 말한 혈당은 아주 간단한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와서 기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오면 거기에다 뭐를 붙여줘? 스파크 치치치 해서 기름이 타서 또는 당분이 타서. 그래서 우리 몸도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이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힘이 세죠.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필요해. 그걸 한꺼번에 많이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힘센 사람들이. 또는 마라톤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확 증가가 돼요. 운동선수들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500개 이렇게. 이제,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적어도 200개, 250개는 돼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0개밖에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뭐 60개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운 없는 사람. 힘이 하나도 없어. 맨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아이고, 기운이 왜 이렇게 없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없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제가 이제 활성산소 얘기는 나중에 드릴 텐데,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걱정되고, 예, 항상 찡그린 얼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줄어요. 그 나중에는, 그래서 뭘 먹는다고 힘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나는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이미 줄어들어 있는 사람은 먹어도 소용없어. 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당을 태워서 힘을 내지. 예,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진 사람이 힘이 다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운동하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증가되고, 예.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어떻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 다시 증가가 돼. 그 우리 몸은 필요할 때 반응하게 돼 있어. 필요할 때.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그러면 자.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줄어져 있어요. 왜? 자, 이제 그 이유는, 당뇨병 걸리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피곤해. 무조건 피곤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세는 또 뭐예요? 단계 자꾸 땡겨. 그 다음에, 물이 자꾸 먹고 싶어. 왜 그래요? 당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오줌도 자주 누고, 그래서 물도 부족해지고, 당도 부족해지니까, 자꾸 당이 먹고 싶은데, 먹어봐야 문제가 뭐예요? 이게 세포로 안 들어가는 거야. 예. 네.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로 당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서 타야 돼.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은 모세혈관에 다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여기 모세혈관. 접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포가 하나 더. 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피 속에는 이 당이, 혈당이 녹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산소를 운반해주는 뭐? 적혈구. 이 적혈구에는 산소가 녹아 있어. 그래서 이 산소는 그냥 이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은 분자 구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세포로 들어가려면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자, 그 문이 열렸다가 또는 뭐예요? 닫혔다가 해요. 근데 당뇨병 환자가 왜 소변에 당이 많으냐 하면 당뇨병 환자들은 이 문이 주로 닫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이 모세혈관을 타고 세포에게 왔는데 미토콘드리아로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이 남아 돌아가죠. 그런데 세포는 당을 굶어. 지금 세포들이 당이 필요한데 이게 문이 닫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 라면 결국 뭐예요? 문이 닫힌 게 원인이고 문제는 문이 왜 닫혀서 안 열리나 이거지. 그래서 원인을 파고들여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암을 생각하는 것 똑같은 과정으로 원인을 자꾸 파고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 문이 맨날 닫혀 있으니까, 당이 뭐요? 빠져나가야죠. 그렇죠. 당이 피 속에 너무 많은 그 자체가 당뇨병이야. 피 속에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소변으로라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돼. 왜? 모세혈관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끈적거리게 되고. 여러분, 김장 담글 때, 어떻게 해요? 배추를, 싱싱한 배추를 사왔다. 그럼 배추, 싱싱한 배추는 어떻게 빳빳해요. 그렇죠? 빳빳하다는 것은 배추 세포 속에 뭐가 꽉 찼다는 말이에요. 수분이 꽉 찼다는 거예요. 빳빳해. 싱싱한 배추에다가 소금물을 타가지고 뿌려주면 어떻게 돼? 배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와. 나오면 배추 세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탈수, 물이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 배추가? 이런 거를 숨이 죽는다는 거죠. 그 물이 부족해지니까 결국 배추는 죽어요, 세포가. 그 빳빳하던.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죽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거를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요. 소금의 농도가 높으니까, 배추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자꾸 물이 세포 속에 혈관도 이 모세혈관 세포가 이렇게 해서 그 이 세포가 망가지면 탈수를 당해 가지고 세포가 죽으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생기는 문제를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합병증. 주로 어디에 생기는 합병증?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그게 우리의 망막, 콩팥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오래되고 잘 관리를 안 하면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콩팥도 망가지게 돼. 그래서 당뇨성 신부전증, 당뇨성 망막염, 막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합병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합병증 뉴스타트를 하면 합병증도 잘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도 새 모세혈관이 어떻게 가지를 뻗어. 모세혈관은 재생을 아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 뉴스타트로 당이 조절이 되고 이제 그러면 새로 모세혈관이 다시 형성이 돼서 합병증이 생겨도 망막도 회복할 수 있고 콩팥도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문이 안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야 돼? 문이 왜 안 열리냐를 물어봐야지. 아시겠죠? 이래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원인을 향해서 추적해 들어가야죠. 자, 문이 왜 안 열릴까? 그거를 조사를 해 봤더니, 문이 열리고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조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고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문이 열리느냐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왜 당뇨병 환자들 문이 안 열리나를 알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 여기에 이제, 요, 혈당이 들어가는, 이 문도 엘리베이터처럼 똑같이 돼 있어. 여러분,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를 타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시골의 무식한 할아버지가 서울 와가지고, 이 문을 어떻게 열지? 예. 요것만 누르면 되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막 땡겨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포의 문도 엘리베이터 문처럼 탁 돼가지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스위치, 누르는 스위치가 있어. 아, 스위치가 있구나. 그러면, 이 스위치를 무엇이 와서 눌러야 문이 열려? 그렇죠? 그럼 뭐가 와서 문을 열까? 알고 보니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인슐린이 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야. 그럼 문이 착 열려. 아,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을 발견했다. 인슐린 부족이다. 아, 그럼 인슐린 왜 부족하냐? 췌장세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을 못하는 병이다. 그렇게 해서 당뇨병 원인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인슐린은 충분히 생산을 잘 하고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 현대의학계에서 골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인슐린이 스위치를 눌러준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인슐린이 충분히 췌장에서 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려. 알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자,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와서 살짝만 눌러줘도 문이 샥 열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인슐린을 어떻게 해? 주사를 또 주면 인슐린을 인공적으로 올려주면 두 배, 세 배 만들어주면 그때 문이 열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어? 스위치에 있지. 건강한 사람은 스위치가 뭐예요? 인슐린에 대하여 예민해. 살짝만 눌러줘도 어떻게 샥샥 열리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 스위치가 둔해져 있어. 둔해져 있는 건 되게 세게 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럼 문제는 왜 둔해져 있을까? 당뇨병 환자에게. 알아보니까 드디어 발견했어. 이 스위치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이 덮개는 어디서 왔냐? 이 덮개 만들어서 덮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덮개를 만들어서 갖다 덮어놓고. 왜 덮어놓게?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살면 덮개를 덮어놓겠어? 사용을 안 해. 어떻게 살면 스위치를 사용 안 하면서 살까? 자,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도록 살아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혈당을 가도록, 혈당이 가도록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당에 당분이 가서, 혈당이 가서, 어떻게 되라고? 타서, 에너지를 뭐요? 생산하라고.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운동하는 삶이야.
운동을 내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탁탁 하면 이 문이 맨날 잘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 그 문이 잘 열리려면 덮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덮개 생산 안 해. 그런데 맨날 차만 타고 댕기고 걷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렇죠 운동 부족 운동이 부족해 운동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름기 있는 것만 드립다 먹어 기름기 있는 것만 드립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끈적끈적해져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세혈관 때문에 적어도 아침에 그 30분이라도 뭐예요 스트레칭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혈관 세포고 이 모세혈관 안에 적혈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삼겹살 먹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도 이렇게 붙어버려 서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맥히게 안 맥히게. 그래서 맥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가요 안 가요 세포에? 산소가 못 가지. 산소가 못 가는데 이 산소는 이 적혈구 빨간색 적혈구들이 운반을 하는데 이게 맥혀서 못 가는 거야 세포에. 그러면 산소가 못 가면 혈당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혈당을 들여보내도 산소가 있어야 태우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서 먹는 거는 뭐냐? 맨날 삼겹살만 때려 먹고, 갈비나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운동도 안 해. 먹는 것도 고지방 식사, 고지방. 고지방. 그리고 문을 열 이유가 없지. 문을 열 이유가 없으면 여기에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덮개를 만들어서 아, 이 사람은 문을 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에 제1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그 다음에 제2 원인은 뭐예요? 고지방 식사다. 그 다음에 제3 원인은 뭘까? 운동도 하고, 고지방 식사도 하고, 하는데,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삼겹살 먹고 운동하고, 그래도 당뇨병 안 걸린 사람 많아. 그렇죠? 자, 그런데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하면서 고지방 식사도 안 해. 운동도 해. 그런데 당뇨병이 안 낫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 혈당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산소가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도 휘발유가 오죠. 그 다음에 산소도 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그 휘발유가 타려면 스파크가 필요해. 네, 스파크.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라고 하면서 배터리에서 전기가 가지고 칙칙칙칙칙칙칙칙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번쩍번쩍번쩍번쩍 스파크. 그러면 그 스파크가 없으면 휘발유가 엔진으로 가도 산소가 가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우리 세포,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엔진에 필요한 스파크는 뭘까? 그게 생기야. 그러면 그 생기가 안 가는 사람들은 안 타요. 그 생기가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기가 막히게 맨날
화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어쨌든 간에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하면 벌떡 일어서서 어떻게 하라? 노래라도 불러라 이거지. 안 그러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자꾸 받아. 속은 점점 더 상해. 그건 뭐요? 생기를 못 받아. 그러면 당도 태울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기운도 없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기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 스트레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오면 당뇨병 걸릴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고쳐요? 이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운동체 자. 그 다음에 뭐요? 고지방 식사, 뭐요? 더 이상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래를 불러. 아시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덮였던, 저 스위치에 덮였던 덮개가 어떻게 되게?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 덮개를 만들던 유전자도 어떻게? 아, 더 이상 덮개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필요가 없으면 꺼져버려. 그럼 당뇨병, 짜잔! 하고 나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는 병은 고지혈증, 피 속에 지방분이 많은 거. 그 다음에 피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그렇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려고 심장이 어떻게? 더 피를 세게 뿜어야 돼. 그래서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은 다 사촌간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제가 따로 필요도 없고 고혈압 치료제가 따로 필요도 없고 뭐예요? 당뇨병 치료제도 따로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예, 네, 뉴스타트,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만 착 갖춰주면 당뇨병도 나버리고 동시에 줄줄이 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이게 다 줄줄이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생기와 기본 여건을 해주는 뉴 스타트로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병 낫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원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만 살면 병이 있어도 낫고 병 없는 사람 병 걸리지도 않게 되어 있는 것이 뉴스타트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